입동이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강서구 새마을 회원들은 희망 품은 정꾸러미를 제작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현장에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3일 강서구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지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 품은 정꾸러미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담아 꾸러미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추운 날씨에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꾸러미에는 쌀쌀한 겨울 헛헛한 속을 달래줄 라면, 햄, 밑반찬 등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KF94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성금을 모아 만든 사랑의 꾸러미는 강서구 어려운 이웃에게 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각동 사회복지 담당에게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정꾸러미를 만들기에 참여하게 되어서 보람됩니다. 한편 강서구 새마을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 새마을회의 정꾸러미 전달을 시작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강서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입니다.